나만의 스토리텔링. 나한테는 계속 다음 시간 모이면 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어렵게 시간 내셔가지고, 현지 기자님이랑 사무장님 두 분 오셔가지고, 짧게 특강 준비했어요. 아, 특강이요? 네. 들어오실게요. 안녕하세요. 이 항공사에 직접 저희가 키우고 있는 마약 탐지대입니다. 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러리스트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테러리스트입니다. 네. 비행기에서 스파르타디모! 와라 꺼져서 니하라 진짜 고객님 자석이 어떻게 되시죠? 유시치는 저쪽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당황하면 테러리스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다? 당황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근데 테러리스트를 닮았네요. 예, 실제로 멕시코에서 활동도 하셨고. 아버님 멕시코 분이세요? 코스타리카 분이세요. 코스타리카 분이세요. 자, 그리고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이제 데모 시연을 하기도 승무원이 정말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양팔을 키운 다음 끈을 아래로 당기십시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건 이제 표준적인 방법이고. 자, 계속해서 이 비행기의 비상구 위치와 비상장비 사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행기의 비상구는 없습니다. 좌석 벨트도 없으니 좌석 벨트를 기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산소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는 옆 사람의 산소를 강제로 흡입합니다. 기내 화재 발생 시 가방에 있는 육포를 꺼내 구워주십니다. 맛있게 먹은 후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하강. 하늘에서는 또 하나의 정보를 드리면 승무원들은 전기 충격기 바로 테이저건 쓸 수가 있습니다. 테이저건과 테이저건지 한번 자. 난동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전자 충격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난 모르겠고 술 한 잔 더 주세요. 엎드리시죠. 난 진짜 소주 한 잔만 더 주세요. 테이저! 테이저! 뭔데? 그리고 아까 테이저 보셨듯이 저희 항공사과는 발사가 안 되고 직접 가서 꽂아야 돼. 이분 한번 가봐요. 학생이 그 멘트를 한번 똑같이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널 좋아한다. 충분히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 아까 다른 분 같았는데 너무 이뻐. 전자 충격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널 좋아한다. 손을 뒤로 하고 엎드리시죠. 테이저! 테이저! 엎드리셨는데 손다. 이미 제압이 됐는데 화물사설을 잘못을 인정하라 그랬지. 왜요? 화물사설을 하시네요. 확실히 동기 부여가 됐었던 재밌게 그냥 봐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웃음 드리려고 좀 우리 선생님이랑 네, 네, 짜고 한번. 오늘 저희 가르친 사람 한번 꼭 찍어주시면 띵동 띵동 배꼽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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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